시설 확충을 위해 철거를 앞둔 이중섬 미술관에서 마지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에서 열리는 마지막 전시회인 만큼 이중섬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둘기에게 다정하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이중섭 화가의 모습 뒤로 가족을 아는 아내의 얼굴과 두 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행복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 비둘기와 아이들입니다. 작품 뒷면에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종이 앞뒷면으로 그림이 그려진 양면화로 피난생활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작품을 그리고자 한 이중섭 작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술관 사실 20몇 살, 30몇 살, 40몇 살 이렇게 거의 10년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것 같은데 20살 때 봤던 것과 30살 때 봤던 게 너무 다르고 가족이나 아이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보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철거를 앞둔 이중섭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특별전 그리움은 그림이 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중섭 작가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중섭 작가의 애틋한 사랑은 편지가 되고 그림이 돼 오늘날 엽서화와 편지화, 은지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화, 은지화, 편지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중섭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중섭의 친필 편지 세 통을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중섭 화가의 그림의 근본이 되었던 가족, 사랑, 그래서 그런 이중섭의 마음이 듬뿍 담긴 그러한 작품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이중섭 작가가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수집해 처음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이중섭 작가의 작품 외에도 김환기, 김창렬, 윤중식, 이봉상 작가 등 같은 시대 화가들의 작품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작가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을 같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 이중섭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 쓰기 행사도 개최돼 관람객들이 직접 전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미술관은 다음 달 18일 두 전시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9월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후 신축 건물은 2027년에 재개관합니다. 재개관 전까지 이중섭 미술관은 창작 스튜디오 건물로 이전해 아카이브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STV 뉴스 김수연입니다.